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고도 비만 상태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후계자 수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딸 주혜의 후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또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군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내용으로 좀 대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초고도 비만 상태로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좀 해외에서 다른 약재를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우리 국정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건강 이상설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태가 좀 더 악화된 겁니까? 글쎄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문제는 일종의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거의 상수에 가깝죠. 그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만 기억들도 하시겠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망설이 나와갖고 그때 4월 달이었죠. 그래서 한 전 세계를 다 들크게 했었는데 그런 사망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기반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는 것. 또 2018-19년에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우리 판문점에서도 회담을 했습니다만 숨소리까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한 2-3년 사이에 특히 몸무게의 변화가 꽤 보였습니다. 네. 한 1년 반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몸무게가 줄어든 모습이 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국회정보위에서 우리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140kg까지 다시 나간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요. 그 초고도 비만 상태고 심장질환 고위험군 뭐 각종 성인병이 다 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제가 그 이쪽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근데 그만큼 내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자 가장 유일 영도자로서 핵심이니까 건강을 아주 철저하게 전담팀들이 붙어서 이것을 관리를 할 텐데 그쵸? 결국 이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어저께 보고에서도 보면 왜 그랬을까? 술, 담배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다라고까지 어제 그 국정원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상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대외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자신의 오히려 건강이 나는 괜찮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보면서 건강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아니면 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지 지도를 안 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현지 지도를 한 달 이상 안 나타났기 때문에 뭐 사망설이 불거지고 있었고 어쨌든 그 현지 지도라는 것은 북한의 수령 체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는 이른바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 해서 애민 사상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다수의 현지 지도는 군 관련 시설을 이제 딸인 김주혜를 데리고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 현지 지도라는 것은 그만큼 또 최근에 북한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은 직접 가서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모습들은 주민과의 그런 아주 밀착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정말 심각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북한에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도 물에 잠긴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공개된 모습 중에 하나 같거든요. 사실 앞서 2021년도와 현재의 모습이 비교된 사진 자료도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는데 지금 최근 공개된 모습들로 봤을 때 뭐 이런 행보라든가 약간 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발표된 게 이제 긴급 회의도 열렸다라고 예, 정치국 회의인 것 같은데요. 예. 회의가 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만큼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실 북한이 아주 심각한 그 수해도 사실 이거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겁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의 문제 때문에 이거 연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 이번에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북한 이런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도 조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 더불어서 김정은이 현지를 직접 갔다는 것을 그것도 실시간으로 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저런 사진들이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인 건 합니다.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그만큼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신들이 포장해서 얘기할 수준이 아니고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했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체제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도자 유일 수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계속 연출해내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악화할수록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후계는 누가 될 것이냐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마침 국정원의 판단으로는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이 주애가 뭐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거기에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 연구자들 사이도 그렇고 이 북한을 하는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번에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국정원 보고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기반으로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주애가 이전만 해도 또 뭐 처음 등장한 이후에 김정은과 함께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약 60% 정도가 군사활동 측면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나머지는 일반 민생 현장이라든지 경제활동이었는데, 최근에 김주애의 같이 김정은과 현지 지도를 나가는 모습 보면 70% 이상이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은 어쨌든 여전히 그 선군, 군을 앞세우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 능력을 발전시켜서 자신들이 그들의 표현하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것, 그 위에 김정일, 김일성 마찬가지로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후계자 수업에서 가장 부족한 게 나이도 어리고 또 여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런 군사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흔히 북한이 말하는 이제 제국주의와 싸움을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그 후계자 수업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가 뭐 이게 전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른바 향도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 그 향도라는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요. 올해 3월 16일에 노동신문에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그 온실 농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김주애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노동신문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향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 향도라는 게 북한에서 표현에 따르면 혁명 투쟁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향기를 이끌어간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 북한의 수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가 수령이 직접 나서서 그 방향을 지시해준다라는 것에서 향도자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3월 16일에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면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복수가 대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보통은 향도의 위대한 분 하면 당연히 김정은을 그쵸. 얘기하는데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주애도 사실 향도의 향도자 중에 하나로 지칭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해석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딸 주애와 공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련해서 외신들도 계속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조금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들도 있다. 아들이 지금 유학 중이어서 오히려 딸 주애를 좀 내세워서 이 아들의 유학을 좀 비밀에 붙이려고 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해봐야겠습니까? 그 정보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그 북한 매체에 대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올 5월 달에 북한의 김정은이 뭐 보도도 많이 돼 있습니다만 북한이 말하는 그 KN-25 600mm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쭉 해놓고 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주애가 화면에 정식으로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때 보니까 김정은이 자신의 이런 모니터를 보는데 거기에 김주애가 이렇게 비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김주애가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북한에서 일부 뭐 약간 첩보 차원으로 들은 건데 김주애가 예. 처음 등장했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름대로 애민 사상에 따라서 아버지가 딸을 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그 후에 계속 등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 특히 김주애가 입고 나오는 옷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아주 뭐 후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부 당국에서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노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해석은 가능한 것이고요. 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를 저는 뭐 분명히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북한 연구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고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100%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2010년생 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김주현은 2012년생으로 알려 있고 셋째가 있는데요. 네. 성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2010년생 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 예. 유학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유학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 당국 수장으로서 정보가 있지 않을까. 2010년생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처음에 알려졌냐면요. 2010년쯤에 북한이 아주 많은 양의 아동, 어린이, 그 남자 아이의 장난감을 유럽에서 수입한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의 아들 아니면 안 된다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것이고 아마 정보 당국은 보다 그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말하는 지금 화면상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 김주애를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장남이 실존한다면 그 주목을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러면 맞을 수 있겠는가요? 북한의 승계체제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두 번을 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일과 김정은이 있고 근데 북한의 승계체제, 그 북한 체제의 특징이 다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계 후계자를 할 때 우상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상징성을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접 실명과 실물을 밝히기 전에 그 기간을 꽤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김정일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당 중앙이라고 불리면서 실제 등장하기 전에 그런 우상화 작업이 가능했고요. 김정은은 이 시간이 워낙 짧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장군이라는 표현이나 샛별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서 우상화 작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주애는 그런 작업이 전혀 없다. 그래서 김주애 후계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작업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물론 호칭상의 아까 말씀드린 향도 같은 게 이제 나타나긴 했는데 좀 두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들은 2010년생이라도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놓고 적정한 시점에서 그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아들에게 물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많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뭐 유사시에 어린 김주애를 대신에 통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교수께서는 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 처음에 우리가 모두에서 말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김정은의 건강은 이제 상수처럼 돼서 뭔가 이상이 있대도 그것이 결코 뭐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주목을 하고 있고 근데 북한도 나름대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심각한 일이 김정은에게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예. 물론 북한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령이 멀쩡히 있는데 그것은 사실 수령 이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밖에 없다.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시나리오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유고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일단 집단 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누구를 내세우기에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나눈 김정은의 자식들은 여전히 나이가 어리고 예. 앞으로 뭐 20대가 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김여정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김여정이 후계자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단 지도체제가 되더라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른바 백두혈통, 예. 백두혈통을 하나의 간판으로 내세울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뭐 계속은 아니지만 약간 섭정 형태의 그런 간판으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직도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정보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군무원이 블랙 요원 리스트를 이제 유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요원들의 어떤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국내로 다 불러들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 좀 궁금한 게 일단 많은데 블랙 요원이라는 게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워낙 정부사에서 움직이는 특수 요원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 외부에 알려진 블랙 요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에서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그러니까 정부에 전혀 연계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긴 합니다만 우리 국정원 요원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에서 활동을 합니다만 뭐 대사관의 소속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소속을 한 형태로 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블랙 요원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예 그렇게 움직이는 이제 가장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하는 그런 요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정부사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외 파견 중인 비밀 요원들을 즉각 좀 복귀를 시킨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계획을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왜냐하면 블랙 요원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는데 그 신분이 드러났다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신분을 위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위장해서 그 현지에서 뭐 여러 개 국가에 파견이 돼 있을 겁니다만 정보를 그 획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신분이 드러난 상황이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귀국을 시켰고 그렇다면 다시금 요원을 보내서 그런 인맥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보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또 이게 어디까지 퍼졌는지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현재 방첩사에서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저도 이걸 보면서 이 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게 구속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가장 의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개인 노트북에 그 정보가 있었다. 예, 그렇죠. 그건 철저하게 비밀이기 때문에 개인 노트북에 정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도성이 있었다 정도까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